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자, 먼저 이 강의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눌러놓으시고 또 좋아요 버튼 눌러놓으시고 시청해주시면 강의를 만드는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고요. 또 보시는 또 시청자분도 굉장히 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요. 애드립, 꾸밈문보다 더 중요한 것. 이라는 강의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꾸밈은 애드립, 일단 그게 뭔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꾸밈음은 자, 음을 이렇게 꾸며주는 겁니다. 빠라밤, 따라단, 요런 효과. 빠람, 따라라라라. 요렇게 그 음을 걸고 꾸밈음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음을 해주는 거를 꾸밈음이라고 하고요. 애드립이라는 것은 뭐냐면 빈 공간에 없는 멜로디를 만들어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애드립이라고 이제 쉽게 좀 표현을 하는데 이 두 가지를 너무 빨리 잘하고 싶어가지고 이거에 대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하고 이것들에 대한 공부에 대한 교재들도 많이 찾으십니다. 근데 그 연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악상입니다. 악상. 내가 다이나믹하게 작고 크고 메조 피아노, 피아노, 포르테, 메조 포르테 이러한 표현들을 내가 먼저 할 줄 알고 나서 꾸밈음과 애드립을 한다 그러면 음악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소리를 내고 나서 꾸밈음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악상들에 대한 효과보다는 들었을 때 어떤 효과는 나타날 수 있겠지만 뭔가 애매한, 아 내가 뭔가 잘한다 막 이러한 느낌이 막 크게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상이나 이런 것보다 꾸밈음이나 애드립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넣는 이유는 뭐냐면 색소폰에 재미를 붙이기 위해서입니다. 네, 재미를 붙이기 위해서 꾸밈이나 애드립을 먼저 이제 하지만 그 꾸밈과 애드립 그렇게 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작고 크게 하는 음악적인 효과 이런 그런 것들을 악상이라고 하거든요. 예, 뭐 피아노, 포르테 이런 것들을 악상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효과를 먼저 연주곡에다가 표현을 하고 나서 꾸밈음과 애드립과 비브라토 이런 것들을 넣는다 그러면 훨씬 더 음악이 움직여지는 것들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작고 크게 연습할 수 있는 것.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연습할 때 크게 소리를 내라고는 많이 들었지만 작은 소리로 연습을 해보세요라고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작은 연습을 하라고 해서 계속 작게만 연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큰 소리를 낼 수 있으면 작은 소리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확실하게 내가 구분져가지고 색소폰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작은 소리를 하라고 하면 입에 힘을 꽉 주거나 삑사리가 나거나 아니면 소리가 답답하게 나거나 그렇게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크게 소리를 냈을 때 시원시원하게 냈다면 작은 소리를 낼 때도 조금 편안하게 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큰 소리로 소리를 낸다 그러면 크게 냈다 그럼 작게도 이렇게 편하게 작은 소리도 낼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고 내가 내 나름대로 어떤 연주곡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부분은 내가 좀 작게 해볼 거야 여기 부분은 내가 좀 크게 해볼 거야 그런 것들 설정하셔가지고 그 연습을 먼저 해보시는 게 아마 연주곡을 더 멋지게 하는데 아마 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연습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